부동산 참견하는 사람들 카페에서는 금매물 및 분양권 매도 매수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참견하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좀 이야기해 볼 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동탄에 가지고 온 변화의 바람이 무엇일지 글도 읽어보고 댓글도 좀 읽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에도 삼성전자에서 한개 건물을 통으로 들어가는 교육원과 연구원을 지금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전까지는 대략 10개 건물에 통임대를 들어간다고 찾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거의 50곳에 달하는 건물을 이제 교육원과 연구동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밴더 업체들도 동탄에서 사무실을 못 찾아서 난리 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좀 수혜를 볼수 있는 미분양 현장지를 하나 소개를 드려보자면 바로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오피스와 상가입니다. 앞으로 동탄에 들어오는 신분당선 연장선 중한개 역과 근접해 있으면서 나중에 임대를 받든 안 받든 2년 동안 수익률 5%를 더 얹어주는 말 그대로 임대인이 들어오면 월세 플러스 수익률 5%를 받아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만약에 이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위에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럼 지금 동탄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시작하면서 가장 수혜를 본게 바로 앞에 보이는 신주거 문어타운의 아파트들이죠. 사실상 이 동탄의 외곽이기 때문에 이름은 동탄이지만 동탄의 인프라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이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한 방으로 그나마 인접해 있는 동탄의 아파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완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자, 이러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져오는 영향을 한번 보자면 삼성 남사 시스템 반도체 팹 건설이 동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총 인원 3만 명. 이거는 삼성전자만 이야기하는 거죠. 협력 업체나 밴더들을 제외하고 삼성 직원들만 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3만 명 가량의 고연봉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대기업 경우에는 셔틀 운행이 지역별로 촘촘해서 기혼 직원들은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기보다 이미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향이 강함. 그리고 사실 이천 하이닉스 거의 대다수가 수원 용인 동탄 등지에서 출퇴근. 현대 남양연구소 직원들도 가까운 향남 남양에서 살기보다는 대부분 타지에서 출퇴근. 그렇기 때문에 남사 반도체 팹 완공 시 기혼 직원 대다수는 평택, 동탄, 수원 등지에서 출퇴근할 텐데 가장 가깝고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동탄이 가장 선호되는 거주 지역일 확률 높음. 물론 남사 도시 개발 사업도 있으나 민간 도시 개발 사업이라 규모가 너무 작은 통상 이런 곳은 아파트 단지 몇 개, 초중 학교 외에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이죠. 뭐 예로 오산 시티 자이를 예시로 들었네요. 자, 그다음 왕비콤 등 동탄 사무용 오피스 임차 수요 증가. 이 부분은 지금 동탄 어디 부동산에 전화해도 자리 없어서 난리란 걸알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 설정한 준주거지역은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무용 오피스보다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되는 경향이 강한데 시스템 반도체 특성상 수많은 협력 업체와 관련 기업의 입주 수요로 인해 본래 취지에 맞게 사무용 빌딩의 공급이 활발할 것으로 생각됨.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 교육원이나 연구원 등 삼성에서 동탄에 통임차를 들어갈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자금이 넉넉한 기업은 ASML처럼 별도의 빌딩을 올릴 테고 그외 기업은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빌딩 임차를 사용. 경기권에서 기본 기업 본사 유치에 대규모로 성공한 지역은 판교가 유일한데 동탄 광비콤이 다음 성공 사례가 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임. 그리고 사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광비콤을 비롯한 모든 동탄에 남아있는 빈 땅은 이미 주인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인천권에서 고연봉 직주 근접은 사실상 판교가 유일한데
방금 위에 말한 1, 2번 때문에 동탄 또한 고연봉 직주 근접이 완성되는 지역이 될 확률이 높음. 그리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동탄은 이미 금매물은 없어지고 벌써 한달 만에 아파트 가격이 거의 막 억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글에 대한 댓글들을 좀 읽어보자면요. 토지 보상 문제, SK 3년 이상 협의 지연, 45번 국도 정체 해결, 산악 지역 평야화, 이동 저수지 사용 가능 여부만 봐도 계획대로 진행 가능 할지 의문이네요. 오히려 그 시점에는 신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는 평택이 더 영향이 있을 듯도 하네요. 라고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지만 조성이 되고 제대로 굴러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보시면 회사에서 자체 진행하는 게 아닌 국가의 산업단지라 국토부에서 전부 진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삼 SK는 국가 산업단지가 아니죠. 비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을 올리고 세계 반도체 거점이 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데도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빠르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보자면 뭐 국가 산업단지는 강제 수용이고 조성의 스피드가 다르다고 하니 이번에 나온 계획대로는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또 뉴스 기사를 보자면 삼성전자의 300조 원 투자가 싫어했던 아파트 청약에 불을 붙였다. 이제 미달 미분양이 속출했던 동탄 이신도시에 이제 신주거 문화타운이죠. 거기에 청약자들이 몰리고 최고 65대 1, 게다가 청약 통장 점수도 74점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이러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 동탄은 아직 더 바닥으로 갈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됐어요. 사실상 반등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이고 요즘 동탄의 아파트 분위기는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아파트에만 미치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분양이 되고 있는 오피스와 상가에도 영향이 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는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분양이 시작이 될 거고 만들어질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줄여보고요. 만약에 방금 전에 말했던 수혜를 입을 만한 그리고 2년 동안 수익률 5%를 더 주는 임대인을 맞춰도 월세 플러스 5%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려면 우측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난 부동산 이야기거리 그리고 초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현장 등등을 가져올 테니 꼭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참견하는 사람들에서는 급매물 및 할인 부동산을 접수 및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